겉멋이 많이 들었네. 자, 음악 꺼주시고요.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영화에서 나머지 연사 꼭 타겠죠? 네. 제 왕의 남자 이후로 이제 천만 관객이 또 동원되는 영화가 되겠죠. 도와주시죠. 네. 자, 하나, 둘, 셋, 다음에 여러분들, 앞에 케이크는 없지만 후 같이 불러주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! 후!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자, 2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. 20대 마지막 생일인데,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일단 너무 슬프고요. 네. 요새 팬분들이 케이크를 보내주시는데, 진짜, 그, 재밌었던 게 케이크에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해서. 오케이. 달걀 하나 빠져있는 거야. 내년이면 쌍판이죠 이제. 야, 아직까지는 한판 아니라고. 예, 예. 그때 아 되게 씁쓸하더라고요. 아 벌써 내가 오지도 않을 것 같던 30대가. 예. 괜찮다.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30 금방 옵니다. 아니 근데 혹시 돌잔치 때는 뭐 집었다고 하세요 부모님들이? 글쎄 뭐 안 물어봤어요. 네, 저는 기억도 안 나고. 그럼 선물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혹시 있나요? 다 기억에 남죠 뭐. 글쎄 뭐가 있어요? 하나만 말해봐요. 부모님이 받은 것 중에. 아니 이분이 기억이 나죠. 김희지가 기억이 나죠. 여러분이 기억이 나죠. 아, 좋은 말씀 하셨어요. 어떤 얘기하셨어요? 가장 큰 선물은 팬 여러분들이죠. 예. 근데 이 반응 나올 줄 알았어. 근데 딱히 뭐 이렇게 팬분들이 주신 거나 네. 뭐 지인분이 주신 선물들 다 소중하니까 뭐라고 뽑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예. 지금 어쨌든 제가 하는 거에 가장 큰 어떤 힘이 되니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고요. 뭐 못 받아 답변이지만 죄송합니다. 이게 맞는 것 같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. 아. 선물을 원래 뭐 개봉을 적당히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? 몇 개만 한번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, 예. 대단합니다.